영등포에 오니까 제가 원래 가만히 앉아서 말을 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서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강대상이 딱 저만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어놨네요. 예, 근래에 제가 그 감기가 좀 들어서 굉장히 좀 음성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잘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애진이 우리 젊은 자매가 찬송하는 걸 보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제 초창기 때 우리 애진이 엄마가 처녀 시절에 저런 찬송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제가 이런 특송을 하는 걸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많이 늙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살이나 되어 보입니까? 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들어서 이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주님 날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도 젊은 20대 군대 막 제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약 50여 년을 주님 안에서 반세기가 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반세기를 지내왔습니다. 참 세월이 어떻게 보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눈 세 번뿐이 깜빡깜빡한 게 없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저도 엊그제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이 있었단 께로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그 항상 해마다 의료 선교를 다니는데 한국에 유인도가 약 504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이 한국에. 근데 저희들이 한 40여 년 동안 한 300몇 개 섬들을 다녔습니다. 네, 저희 생애, 제 생애 한국에 있는 섬들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다 전하지 못하고 주님나라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대를 이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의도라고 하는 섬, 그 다음에 하이도라고 하는 섬에 그 의료 선교를 갔는데 약 90명이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의료 선교 때 복음을 들었던 거기 상태 옛날 15년 전에 거기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구원받은 이제 그 상태 신리 교회라고 하는 설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박준배 장로님이 부부가 구원을 받고 저희들이 약 15년 동안 관계를 맺고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초청 때문에 그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마치고 지나간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 네 번이 바뀌었답니다. 네 번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같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빙빙 돌아서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의료 선교를 금년에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신의도 그 중앙교회 고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원로장로죠. 그 부인 권사님이랑 이번에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근데 지금도 관계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문안 드리고 또 고맙다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감사하고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나자고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 선교 때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가운데서 바로 쳐다보고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전체가 믿음의 확신을 다 가졌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분들은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시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깨달아지시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아하, 그렇구나. 에. 아, 믿음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거든. 그대로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참 반세기 동안 돌았는데, 저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노인들이 많죠, 시골에 가면.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돈만 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할머니들, 제가 할머니들에게 얼마 되지 않지만 용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만 원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근데 노인들이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남의 돈을 왜 받아? 남의 돈을 왜 받아? 그래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좋기는 한데 안 받아요. 근데 그 뒤에 저렇게 자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몇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들 내가 용돈을 주기로 원하니까 이만 원짜리를 받은 사람 앞으로 나와. 했더니 일곱 명의 애들이 통통통 놀고 뛰어나와요.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일곱 명이. 한 명만 나와서 만 원을 끄집어냈는데, 일곱 명이 나와서 7만 원을 뺏겼습니다. 다 전하고 나서 걔들이 가지고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뭐라고 줄 아십니까? 야, 끝났으니까 갖다 드려. 끝났으니까 갖다 드려. 할머니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똘레똘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주었는데, 이거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져올 거 없어. 준 거야. 너희 거야. 내가 뭐든지 사 먹을 거 있으면 사 먹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할머니들한테. 주었단구만. 주었단구만. 그러면 애들은 주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 돈이, 용돈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죠? 원래는 제 것이었는데, 그들이 단 은혜를 믿음으로 받겠다고 손을 들어서 걔들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 속에 확신이 들고서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말은 맞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맞더라도 내 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처럼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거든 그대로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 첫날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도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좀 깜빡깜빡 지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생에 대해서 도대버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는요. 여러분 오늘 저녁 복음집회 참 이곳에 오셨는데 가족들의 권유 또는 친구들의 권유로 어떻게 오셨든지 이곳에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때때로는 오기 싫은 거 어지러워 올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대체 뭔가? 이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는 시대가 칼라 시대라. 얘도 이게 칼라예요. 그죠? 식물도 칼라인데 식물은 원래 파란색이야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유전 변경을 시켜가지고 빨간색,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 원래 식물은 파란 것처럼 옛날 한국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는 성경 표지가 검은색이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강으로 들어오다가 우리 그 조상들한테 칼로 찔려 죽고 화살로 맞아 죽고 때때로는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맞아 주면서 한강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는 이걸 들고 나서 가스펠 가스펠 하고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가스펠 가스펠 외치고 죽었습니다. 가스펠이라는 말은 복음 복음. 바로 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건 좋은데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러고 죽었습니다. 성경을 믿으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또 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강뿐만 아니라 군산으로 남해로 사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으면서 초창기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배에서 육지에 나와서 그렇게 맞아 죽으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선교사들의 죽음과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들도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죽으면서 가스펠 가스펠 하고 죽었는데 이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표지가 이렇게 검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표지가 원래 검지요. 근데 지금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멋을 좋아하잖아요. 멋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이걸 노란색, 빨간색, 금색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컬러풀로 나옵니다만 원래는 저는 지금도 컬러풀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표지가 검은색인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먹과 같이 검은 내 죄.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 성경 표지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죽어도 죄를 씻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씻느냐? 그래서 이 성경 안을 열어보면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빨간색. 성경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같이 검은 우리 죄를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믿으면 이제 열어보면 안에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하얀색입니다. 우리가 누구같이 하얘진다. 그래서 먹고같이 검은 죄 우리 주님의 보혈 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같이 하얘진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성경을 어려워서 못 믿어요.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이 뭔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요 껍데기, 껍질만 의미를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먹고같이 검은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같이 하얘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일 동안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껍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소리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죠. 우리 자신을 알라고. 네가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내일은 피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모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모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3일 동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글자가 너무 작으면 이 앞에를 보세요. 여기 뜹니까? 자, 이 앞에 성경이 지금 그걸 지금 띄우고 있으니까요.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들으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어떻게 조금 좋은 소리는 아니죠? 인생 무상한 소리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영등포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영등포가 원래 본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난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영등포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하나, 둘. 두 명, 세 명. 자, 그러면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 다 그만. 그 위에는 다 이기겠지. 여러분, 왜 서울에 왔습니까? 왜 서울에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지. 돈 벌러 왔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뭔 노래가 있는 줄 아세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말만 들면 서울로 도망간다고. 누구도 보따리를 잡아 땄다네.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울이라는 요술장이 찾아갈 곳 못되더라. 서울 갔더니 누가 저 서울역에서 저기 뭐냐 10층짜리 높은 빌딩에서 그 쳐다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당신 1층에 10만원씩인데 몇 층까지 봤어? 하니까 나 2층까지 뿐이 안 봤다고. 다
다 끄가지 말았고. 근데 그럼 25만 원인가? 그럼 뺏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서울 가면 코베 먹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저희 김제에서도 작년 한 해만 16명이 빠져나갔어요. 천안으로, 후원으로 다 이사가 버렸어. 아니, 총각들 이게 문제여. 아니, 나는 김제에서 안 떠납니다 하고 이 맹세했던 총각이 장가 버리니까 다 가. 각시 따라서. 각시 따라서 다 올라가 버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점점 메말라 버려. 보더니 용두부에 와도 솔찬이 안 좋네. 서울 대학로 교회를 집회로 갔더니 지방에서 학생들이 다 올라와서 거기 다 앉았네. 진짜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앉았어요.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전부 지방에서 공부하러 왔대. 아유, 그러니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없지요. 자, 그러나 너희들이 왜 서울로 가? 왜 도시 그것도 에? 이 도시 근교, 서울 근교로 가냐 하면 거기 가면 먹고 살기가 나으니까 돈 벌러 왔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여기 특성불에는 걔 신랑도요. 완주 봉동에서 저는 나는 죽어도 안 죽어라 거기서 안 떠날 줄 알았어요. 장가 보내니까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지방에서는 먹고 살 때 예를 들어서 월급도 조금 받으니까 조금 더 받고 활동 더 받고 사람들 구경하려고. 나는 서울에서 죽어도 못 살겠대요. 왜? 오늘 차 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그냥 어디 걸걸서 나갔다면 사고랜이라고 못 다니겠어. 어지러워서. 그래도 서울이 좋아요? 할 수 없어. 아, 여기 할 수 없이. 아, 여기 보니까 차 받칠 데도 없어. 주차장도 없고. 김재우면 주차장 많아요. 교회가 교회 주차장 많아. 그냥 갖다 대도 누가 돈나 뭐라고 안 해. 근데 그냥 받칠 때 여기 세울까 저기 세울까 저기 세울까. 근데 뭐가 좋다고 올라가. 여기 지금 야구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너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좋아해 장사해요. 이들 부리라 하는 자들아.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 벌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온다 하면. 아, 서울 사람들이 김제 요즘에 내려내네요. 공기 좋고 맑아서 좋네요. 진짜요. 삶은 좋겠네요. 어, 내려와. 근데 안 내려와요. 공기 좋고 좋다고 하면서도 안 내려와요. 참 어쨌든 서울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뭔가 장사여 일을 보려 하는데 그냥 몇 푼 벌으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실제로 뿌리면서 이렇게 돈 몇 푼 벌려고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서울 와서 돈 많이 벌어도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더만. 잘 살아요? 아파트도 가보니까 지방만 못하대. 아파트들 오늘 여기 가서 바보도 보는데 아니 지방만 못해. 아파트도 아니 돈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5억 가지고 살 것은요 김제 가면 1억만 가지면 사요. 1억 2천만 가지면 에? 똑같은 아파트 평수가. 자, 내가 그거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하려고 그건 아니고.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여기서 그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올라와서 사는데 눈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인생 그렇게 됐죠. 그래 안 그래요? 인생 벌써 그렇게 안 됐어요? 몇 번 눈 깜빡했어요? 눈 깜빡 이렇게 70대 아니에요? 깜빡하니까 20대, 깜빡하니까 40, 50대, 깜빡하니까 70대요. 세 번 깜빡했는데.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생.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저도 젊은 날 꿈이 많은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 무섭게 저 세상을 도전하면서 살아갔던 꿈이 많은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젊은 날 구원시켜서 방향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지. 저도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권한 받았으면 세상에 제일 못된 놈들이 있는 국회에 가서 지금 못 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꾼 대장 두고 있을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왜요? 청년부 제가 전주시 청년부 조직부장했거든요.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러니까 그 길을 걸었으면 정치했지 뭐. 예? 국회의원 비서실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내가 막 구원받고 안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생이 가면은 그런 길로 걸었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금방 지나가더라 그 말이야. 오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라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안개가 푹 끼는데 해가 뜨면 언제 끼냐고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저녁 식사를 얻어먹는데 오늘 이상하게 밥 먹는 데는 젊은이들은 안 오고 나이 먹으신 분들만 오더라고요. 근데 전부 환자들 집밥 도더라고요. 나이가 보니까 전부 여기가 아프다. 환자들 집밥 써요. 왜요? 그 젊은 때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젊은 때, 여기는, 여기도 젊은 때가 아니네. 이 젊은 때는 뭐 아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프다운가? 나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조금 먹다 보니까 어때요? 환자 집밥소 아니던가요? 예? 이제 여기저기서 이 땅을 마감하는 석가래 무너진 소리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아이고 물어봐. 석가래 무너지는 소리요. 집이 오래되면 석가래가 무너지면 삐걱삐걱 하잖아요. 우리 몸도 이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 난다니까. 삐딱하면 넘어지고 다빠지고. 나도 이제 금방 조금 전에 화장실을 좀 가려고 2층이니까 넘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아이고 야. 나도 너가 내려가다가 까딱하면 뒤져버리겠대요. 실제로 나이가 많은 우리 생명은 진짜 안개와 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이 무시할 수 없는 한 평생입니다. 자, 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것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이 나도 구시대거든요. 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애들하고 저거 싸움을 많이 해요. 그냥 복원집회 하는 것도 요즘 애들은 막 이상하니 막 이렇게 쓰더라고. 그게 멋이래야 젊은이들. 야, 정자로서 나는요. 정자로서. 그것도 안 맞아. 요즘에는 내가 전사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구시대는 구시대 이야기가 좋잖아요. 응? 요즘에 제가 컴퓨터 이야기할까요? 이거? 휴대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좋아 뭘지 모르지만 우리 김지혜에서는 여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이야기하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몰라 그래요. 그래서 요것은 아예 안 되나 옛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뭔 줄 아세요? 톱밥날로예요. 톱밥날로. 예? 날로. 옛날 제가 청년 때는 교회 가니까 이 톱밥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젊은이는 나 혼자 구원받고 교회에 있었어요. 전부 나이가 먹은 분이. 그래서 이 톱밥을 이제 제대소에서 사다가 이 아침에 일찍 가서 불을 피워요. 이 불 피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불을 한번 피우면 어마어마하게 열량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열량이 엄청 나오는데 이 톱밥 날로 보면 이 톱밥을 부어 넣는 데 있잖아요. 이 톱밥을 부어 넣는 데 보면은 개미들이 많이 살아요. 톱밥 난로를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군대 건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재소에서 그 나무를 키면서 그 간식으로 군대 건빵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가 그 톱밥에 막 묻어 떨어져 찌꺼기가. 그러니까 톱밥 속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톱밥 찌꺼기에. 그러니까 그 톱밥 난로 속에 개미들이 구물구물 살아간 거예요. 난로에서 개미들이 지금 뭘 찾아요? 건빵 부스러기 찾고 있어요. 응? 처음에는 이 두 개미가 서로 볼 때 뭐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미가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응?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이 좋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야 친구야 우리 건빵 열심히 찾자 해? 하고 열심히 난로 위에서 빵을 찾았어요. 그런데 한참 건빵을 찾다가 이 개미 한 마리가
빵 조각이를 하나 착 차렸어. 어때요? 개미 웃어요 안 웃어요? 안 보여? 서가지고 딱 그냥 눈이 휘마르고 입이 벌어지면서 개미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야! 찾았다! 이 금방 이 고기를 하나 찾았어, 이게. 먹을 걸. 빵을 하나 찾으니까 이 빵을 찾고 얼마나 이 개미가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까 두 마리가 있었죠? 다른 개미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때부터는 둘이 이가 갈라져. 의가 갈라져 버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이가 좋더니 친구가 빵 조각 하나 잡으니까 다른 친구는 기분이 원청 나빠서. 저는 제가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김제에 개척을 해서 전주에 교회를 하다가 그 김제로 가보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 당시 아파트 10평짜리 다 살았어요. 10평짜리도 둘이 신혼들이 그 당시에는 신나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파트 10평짜리에 네 가족이 살았어요. 결혼 신혼부부가. 그런데 한 부부가 그때는 막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잡았다! 하더니 20평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이제 3대 1이죠. 그래도 3명은 아직 10평 있으니까 기분이 안 나빠. 좀 있으니까 또 하나가 잡았다! 하더니 24평으로 이사가 버렸어. 그러면 뭐죠? 그때까지는 그대로 버텼어. 또 하나가 잡았다 하더니 또 24평으로 이사 갔어. 자, 10평짜리 한 집에 남았죠?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여보, 당신이 말이야. 무능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돈 벌어갖고 저렇게 다 이사 가는데 우리만 이게 뭐야? 전에 그 10평을 살 때는 다 기분이 좋았는데 세 명이 많이 잡았고 나가니까 10평 잡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만 무능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내가 형제는 기분이 안 좋아서 기회 나올 때도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냥 막 긁어갖고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여기도 24평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이사 가더라고. 그랬더니 좀 싸움이 덜 오더라고. 자,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점점 친구들이 조금 아파트 큰 데로 이사가고 좀 직장에 상사로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나요 안 나요? 오직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참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잘 알았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하고 그냥 잘했다고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겉으로는 어이구 땅 샀어? 오 잘했다. 뒤에 와가지고 아이고 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잡고 싸우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빨개벗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허가 냈어요. 이게 초상권 부모가 올린 거라 괜찮아요. 내가 올리면 나한테 걸리지만 저작권 때문에. 자, 근데 어찌하든 간에 이 애기들 우리 태어날 때 전부 다 처음에 태어날 때보다 모자 쓰고 지지기 차고 나와요? 처음에 애기 낳을 때 뭐 갖고 나와? 빨가벗고 나오잖아요. 빨가벗고. 나도 제가 우리 큰딸 낳을 때 내가 받았어요. 요 그냥 그 예수병원 간호사가 그 조산원인가? 그거 오기로 했는데 이게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묶으려고 하니까 그때서 왔어. 자, 어쨌든 그때 보니 그때 처음에 제가 아기를 봤는데 딸들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나오더만요. 누워서 뭐 모심 애들은 엎드려 나온대야. 맞는가 안 맞는가는 말해. 나는 딸만 누르라서 어쨌든 이렇게 누워서 나는데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딱 또 어디서 많이 보기는 해가지고 딱 자꾸 탁 때렸지. 그랬더니 왜 우기 허더라고 진짜. 그런데 실제로 애들이 울으면서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자식이 낳아서 그게 손녀예요? 손녀 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말 진짜 할머니도 아니에요. 자, 나오면서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꽉꽉꽉 쥐어. 자, 왜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거의 100이면 100에게 뭐라고 하면서 울던가요? 그만 이렇게 운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소리가 있어. 뭔 소리 하면서 우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 오늘 배우세요. 이제 나도 험난한 세상에 나왔으니 지금부터는 잡으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몰랐지? 에? 몰랐지요? 나도 이 세상 이제 잡으면서, 왜 카드 안 잡으면 불쌍하잖아. 응?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뭔가 잡으려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애도 1년을 잡다 보니까 손에 뭘 잡았어요? 1년이 지나니까 돌 돌아오잖아. 이게 뭐 잡았어요? 손에다가 금반지 꼈잖아. 차, 금들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얘는 신령해서. 예, 금반지를 꼈잖아. 요, 한 돈도 못 껐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빨가벗고 태어나서 돌이 되니까 그때부터 돌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금반지가 몇 개 들어왔어? 열 개 들어왔어? 다섯 개 들어왔어? 하고 자랑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태어나서 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발도 잡고 모자도 잡고, 예? 옷도 잡고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요. 이렇게 자란다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평생 인생은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금반지를 잡더니 나이가 할머니가 되니까 이제는 옥반지, 예? 옥반지 끼었어요. 야, 조금 더 잡았어, 비싼 걸로. 예? 자, 우리가 일평생 잡으면서 아파트도 10평 잡았다가 15평 잡았다 20평, 30평 잡고 살아요. 우리 주영님 지금 그거 몇 평이에요? 말씀 안 하시네? 몇 평이에요? 35평. 나는 한 31평이나 되는 거 했더니 5평이나 되네. 자, 근데 그것도 커요? 작아요? 작죠? 예. 한 그래도 50평짜리 살아야지. 근데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다 갔으니까 그렇지. 애들 다 있을 때는 그것도 작어. 처음에 나도 보니까 처음에는 방 두 칸도 애들 딸들 둘이 한 방 주고 우리도 한 방 사니까 좋다고 되니 조금 크니까 각자 내 방 내려놓더라. 그래 방 세 개 있어야 되잖아. 크면 클수록 작고 집도 커져야 돼요. 이렇게 계속 우리 인생은 잡으면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은 걸 잡아요. 집도 잡고 자동차도 잡고. 처음에는 우리 참 여자들도 티커 차면 이것도 좋아, 시장만 가면 되니까. 허드게 나중에는 그거 타니까 재밌어요? 조금 이제 그거 타야 되잖아. 나중에는 벤츠 타야 되잖아. 우리 형수들은 지금 전주에서 김제까지 오면서 벤츠 타고 쫙 와. 아이고, 참 벤츠 타고 있다가 벤츠 타고 천국 가려나. 어쨌든 그것도 차례. 돈 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잡아가면서 살지만 그 많은 잡은 것이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여기 우리가 시편 밑에 보면은 시편 49편 17절에 보니까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게 인생이야. 수없이 많은 걸 잡고 살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들 지금은 참 좋아졌어요. 전에는 그냥 제가 입관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시체 옷 입히는 걸 잘해요. 책도 썼어요. 책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아마 수백 구를 제가 옷 입혔을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밤 1시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금방 오늘 내일 한다. 목회가 편한 게 아니요.
밤 1시에도 문 열고 가야 돼. 어찌어찌 돌아가신다면 가야지. 가는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그걸 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살겠는가 알아요. 이 온도만 봐도. 근데 그 할머니한테 1시쯤 가니까 1시간이나 있으면 숨겨둘 것 같아요. 야, 그 1시간 지나면 숨겨둘 것 같다. 우리 준비하자. 그랬어요. 준비하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주물러 주죠. 왜요? 이게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려요. 나중에 옷도 못 입혀. 그러니까 옷 입힐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시면서 이게 뼈가 부드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주물러 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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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토를 바르고. 그러면 나중에 옷 입히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 안 들어가. 뻣뻣해가지고. 그런데 준비하자고 했더니 아들, 딸, 며느리들이 뒤에 삥들어 있었거든.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려고. 그런데 한쪽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빼, 빼, 빨리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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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빼. 못 빼자는 거예요. 이 돌아가시면 요거 안 빠지니까 빨리 살아있을 때 요거 빼자는 거예요. 이 씨야가 저런 놈들. 아니, 그 할머니가 보니까 그것도 새거라 아마 70에나 누가 해준 것 같아. 60도 아니고 70대 될 때 누가 해주는가 본데 아들이 해주는지 딸이 해주는지 며느리가 해주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 할머니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랑하고 있겠죠.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줬다 그거 딸이 해줬다 그거 그래가지고 야 아이고 나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냐.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아픈 거 알아요? 어이 급하지 누가 해줬어? 이거 뭐지? 이거 자랑하려고 그거 해주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딱 숨을 거두니까 그거 하나 있는 거 그것마저도 빼빼빼 빨리 빼야 하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뭘 가져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차도 잡고 집도 잡았지만 떠나갈 때 못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는 한 가지 가지고 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빨가벗고 나왔는데 떠날 때는 수의 한벌 입고 가. 수의 한벌 이게 일평생.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삼배 안 해주려고 그래. 비싸다고. 예? 명지호 대주어 요즘에는 싸구려. 왜? 좀 비싸니까. 자식들이 그렇다니까. 그냥 자기들이 할머니, 그냥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거, 뭐, 돈 남겨놓은 건 없느냐, 눈이 빌거는데, 떠날 때는 삼배, 그거 비싼 게 명주로 하자고. 이런다니까, 이 못된 놈들이. 이게 인생이야. 이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만 그러게, 여러분도 앞으로 그게 똑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 별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7, 80년 살다가 떠나는데 떠날 때는 수의 한벌 입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콩밥 먹냐 고깃밥 먹냐 하지만 떠날 때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일평생 정말 이 시편 92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타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70 내지 80년 사는데 자기 인생의 자랑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랑. 자기 인생의 자랑을 해보자니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까 나이 드신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어이구 다리야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환자 집밥 쏘던데 그나마 새끼들을 효자로 두면 조금 낫지만 조금 해가지고 누워서 신뢰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봐줄 거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누워서 신뢰하면은 다 저리 보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갈 준비 다 해놨어요? 저리 똥 싸는데
저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거기 가면 천덕꾸리가 돼서 찾아오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없는 성도들의 부친 모친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 자식은 효자요. 안 가.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게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대요. 이 못되는 놈 별로 없다 아니세요.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지나가는데 남는 것은 우리가 그 7,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해봅시오 하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평생이 눈 깜빡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공동묘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공동묘지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요? 땅 차지하고 거기 1년마다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절하고 뭐하고 돈 주고 하는 거 싫으니까 요즘에는 강가에다 뿌려버리려고 그래, 태워서. 처음에 저 양심 있는 자는 수목장. 수목장이 깨끗합니다. 왜 지가 편하니까 깨끗한 거지. 깨끗하다고지. 그래, 안 그래요? 수목장. 근데 수목장도 그래도 여 나무 밑에 우리 아버지가 뿌려졌다고 하니까 가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바닷물을 강물에다 띄워버려. 그리고 만세 끝났다. 이게 인생이야.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돼서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다둥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애동무당하지만 결국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다. 그런데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까 아기 때 벌거벗고 나왔죠.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속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 바람을 잡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뭐가 이렇게 유익하던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사람이 별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이. 응?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따라서 하세요. 개팔자가. 상팔자가. 요즘에 개 대우 받는고 사는 거 봐요. 네? 아까 우리 조영님이 저 딸이 그냥 괴기 사왔다고 쳐가시는데 딸이 이렇게 얻고 다니던가요? 그거 뭐다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 강아지 새끼들 참 대접 잘 받아. 에? 자, 요즘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일본 선교사하고 한바탕, 아니, 저 미국 선교사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막 개를 두드려 패고 그냥 개고기 먹는데 이해가 안 간대요. 개를 패는 게 그 뭐냐면 동물? 학대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교사님, 그럼 미국은 개를 때리면 동물 학대죄로 감옥에 가죠? 근데. 근데 어떻게 한국은 막 개를 때리고 잡으면 그러냐. 개고기 먹는다고 그냥 뭐 한바탕 하는 말이요. 요즘에는 또 개고기 잘 안 먹지만 몰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수예요. 잡으면 그런데 개가 사람을 물으면 개 형무소에 보내요 안 보내요? 개가 사람 물으면 여기가 상처나고 피가 나도 개 형무소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면 누가 잘났어? 사람은 개를 때리면은 형무소 보내. 폭행죄로. 근데 개는 사람을 때려도 개는 형무소도 안 보내. 미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서 감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안 보낸대. 그러면은 사람이 개만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에? 걔가 사람으로면 그 형무소 안 보내잖아요. 당연히 이거 보내야지. 실제로 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살다가 떠나서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얼마나 나중에 자식들 세준다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인생 갑니까? 에? 먹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 엄마들 새끼들 주려고 뭐 잘 못 먹지? 아이고, 내가 이 소리 하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서, 내가 목회하니까 여기저기서 먹을 과일 같은 거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남아나는 게 없어. 왜? 하루만 지나면 자기들 집으로 다 가버려. 내가 야, 어저께 수박 돌았더만 어, 딸 주웠어. 큰 딸 주웠어. 어저께 복숭아 돌았더, 어, 그거 딸 두터 딸 주웠어. 이게 우리는 개밥이더라고. 이 대접도 못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개라면 다시 따라서 하세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개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대우나 받다가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개만 또 못해요. 지금 시대가 응?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 개팔자가 상팔자. 780만원짜리 개옷 밑에 써있잖아요. 780만원짜리 개옷이요. 미쳤죠? 여러분, 100만원짜리 옷 입어본 사람 손들어봐. 오늘 여기 100만원짜리 제가 입어봤어도 미안하니까 못 들죠. 네. 그래도 몇 명 없어. 응? 우리 집사람 보니까 내가 다 알아. 백화점 가지야. 백화점 몰라고 비싼데. 아이 그거 봐. 아이소피라도 거기 가지.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지고 별걸 다 만져봐. 당신 그거 사주도 않는데 그 다른 얘기를 하기 진짜 힘들어. 나 야, 지금은 죽어도 안 살았다뇨. 계속 몇 시간 그냥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두드러니. 그리고 나올 때는요, 저 입구에다가 이렇게 싸구리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저 지나간 거 싼 거 팔지 몇 개 이렇게 싸놓고 그 중에 걸어놓고 백화점 물건이라고 갖고 나와. 아이고, 쪼잔한 인생. 그렇게 인생 살면서 개만 또 못한 인생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백화점에서 그냥 몇 번째 못 샀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냥 그 2월 된 거 그거 싼 거 그거 몇 개 주워 갖고 오잖아. 그것도 큰 거 이런 거 비싼 거 주워 오나요? 그냥 티셔츠 뭐 이런 거 싼 거 그거 15,000원 뭐 이런 거 갖고 오잖아. 시장 가도 많은 거. 그런데 이 개들은 미쳤죠.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요즘에 개 장례식장 있는 거 아시죠? 개 장례식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200만원 하더니 지금 500만원 하네. 장례식비가. 미쳤죠.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차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다시 반복합니다만,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예? 차라리 개로 태어난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사람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개맛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한테 전다 보면 그건 아직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된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죽을 건 생각하지. 아직 나는 죽을 날이 멀으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대요. 죄 사망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자기는 정상적으로 파랑불을 불고 법규를 지키면서 건너갑니다. 누가 이 젊은 학생이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니까
사람이 종교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 왜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냐.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 그 저 어디입니까? 태국 그 사이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옛날 신문에 대수지표 나오는데 이게 있었잖아요. 푸켓에 그 해일 일어났던 거. 그때 한국의 청년들도 결혼해가지고 푸켓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푸켓에 조심하세요.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데. 에? 그거 갔다 오면 죽어요. 해일이 그때 일어났지 누가 알았어. 그런데 그때 이 푸켓에 한국에서도 신혼부부들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일의 해일이라는 그날 저녁에 그 거기에 푸켓에 가보면 코끼리 이 돈 주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코끼리가 쇼하는데 막 이렇게 그 쇼하는 거 있잖아요. 봤어요? 코끼리 쇼하는 거 안 봤어요? 그 코끼리 돈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이렇게 그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쇠 말뚝에다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이 코끼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저 코끼리들이 왜 저런가 하고 조련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가 쇠사슬을 다 끌어버렸어. 끊어가지고 이 코끼리들이 막 그 산 위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련사들이 쫓아가서 어떤 조련사는 코끼리 등어리 타고 어떤 조련사는 쫓아가면서 막 이제 코끼리 보고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데 이 애들이 끝까지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련사들이 그걸 타고 쫓아서 산 위로 얼만큼 그 산 위로 올라가니까 코끼리가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왜 이렇게 미쳤나? 왜 이렇게 느닷없이 이상하게 했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다 우는 소리가 나더래. 바다 우는 소리 알죠? 근데 바다 우는 소리가 나서 바다를 타다 보니까 저 멀리서 바다 파도가 서서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더니 그때 푸켓의 모든 호텔을 다 덮쳐버렸잖아요. 해일이. 거기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혼부부들도 엄청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혼여행을 그리 갔더니 그날 저녁에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기분 좋게 인생을 어떻게 살자고 계획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없이 많이 계획하며 살았겠죠. 에? 신나게 그날 저녁을 보냈겠죠. 근데 그날 저녁이 제삿날일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못 느끼는 것을 짐승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날아가면은 거북이가 모이가 이렇게 다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막 그 화산이 터질 때는 갈매기나 그런 것들이 다 나눠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개들은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몰라요. 사람은 그 해일이 와서 자기들을 그날 저기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코끼리나 짐승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신문에 대서치분이 나왔어요. 짐승들은 다 도망가서 한 마리가 안 죽었다고. 자, 그걸 볼 때 사람이 똑똑해요? 짐승이 똑똑해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그 멸망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이 몸뚱아리는 흙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몸뚱아리는 흙입니다. 흙이에요, 흙. 그런데 영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 안에 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심, 마음, 영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 시절에 나한테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그러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저도 그냥 만만하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까? 하고 제가 따졌습니다. 지옥을 당장 내 앞에 딱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랬어요.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세상에는 눈에 보고도 못 믿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은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이 선생 안 보이니까요. 그랬더니 둘레둘레더니 여름인데 부채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막 붙였어요. 부채. 그랬더니 지금 뭐가 일고 있습니까? 뭐가 이래요? 바람이 일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감각을 느끼고 뭐 피부를 스치고 이런 느낌 때문에 알지. 눈에 보여서 믿는 건 아니죠, 바람이. 그러더니 그분이, 이 선생님 나중에 숨 쉬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이 선생 몇 분이나 살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기 없으면 몇 분 살겠어요? 우리 청년들 공기 없으면 몇 분 살겠어? 예? 한 5분 살겠어? 지금부터 숨 안 쉬고 한 5분 버텨볼 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5분 살란가요? 했더니, 자, 공기는 이 선생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공기가 없으면 즉시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이 선생님이 공기를 귀하게 여기본 적 있습니까? 하는데 지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 선생님 여기 뒤꿈치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리 봐도 이 뒤꿈치에 뭐가 묻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받으니까 아니 거기 뭐 묻었다고요?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뭐 안 잡혀. 그러더니 나중에 이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생님 누군가 뒤꿈치가 이거 한뺨이죠? 한뺨 아니에요? 한뺨이 뒤꿈치가 보입니까? 평생 살아도 뒤꿈치가 뭐 있는지 못 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울이나 이걸로 이렇게 이것도 이중으로 봐야 보이잖아. 앞뒤를. 그러니까 이런 기구가 없으면은 이 눈으로 아무리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하지만 뒤꿈치는 안 보이니까 네 뒤꿈치 없다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할 말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안 보여도 이 선생님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양심이요? 그거 있지요. 그랬더니 양심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아니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다며요. 그러면 양심이 눈에 안 보이지 뭐 양심 없겠네요. 제가 거기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꼼짝없이, 그러면서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하다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는, 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에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 몸뚱아리 흙으로 만드는 몸뚱아리 어디다 갖다 묻어요? 흙에다 갖다 묻잖아요. 왜? 흙이니 고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왜 안 믿으냐고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죠? 무슨 신고예요? 사망신고예요. 사망신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사? 망할 마음. 죽어서 망하는 신고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사망신고만 안 돼요. 그럼 뭔 신고예요? 사인신고를 해야 돼. 사인신고. 죽을 사? 사람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사인신고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사인신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망신고예요. 망자는 무슨 망자? 망할 망이에요. 죽어서 망하는 신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이 죽어 망하는 줄을 사람들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면 그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 아버지 어디 가셨어? 우리 아버지 끝났어. 그렇게 말합니까? 살다가 죽어서 끝났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한테 저는 질문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돌아갔냐? 몰라.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가냐면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말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몰라. 그럼 돌아가셨대.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아까 이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하죠.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 이건 겉 육체라고 말하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영혼인데 이걸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번 보세요. 나의 이가죽 이게 아까 이 몸뚱아리예요.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으면 무덤에다 넣으면 바로 썩어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다음에 가만 놔둬도 썩어요.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가 육체 밖으로 나간다고요? 내가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보세요. 머리 여러분 머리 한번 저거 똑같이 해보세요. 머리, 목, 배, 가슴.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네, 손 내리세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 나. 여러분 나 어디 있어요? 손이 어디로 가요? 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가슴이요? 나요. 가르치면서도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가슴 한 것은 육체를 가르친 거예요. 육체. 겉사람.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이건 속사람, 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까 가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슴이요? 나요. 아까 가슴은 겉사람이고 육체. 나는 속사람이에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안에 있는 영혼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왜? 주인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소리 계속 해봐야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겠지만 실제로요 우리가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어. 막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리면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겠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치겠죠? 그래도 병원에서는 가는 병원마다 당신 아들은 2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2개월 후에.
자, 이제 2개월이 다 되니까 아들은 얼굴을 보니까 새파랗게 죽어가. 새파랗게 죽어갈 때 이제 병원도 다가와서 갈 데가 없어. 새파랗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양심의 소리가 나와요. 양심의 소리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따뜻하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나를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고 한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을 부르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반명이죠. 이런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자기 주인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지 말라고 말해요. 양심의 소리를. 이 양심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단이 이것을 못 믿도록 부인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죄요. 죄. 우리가 여기에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로 태어났다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종자가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죄의 종자. 우리 여러분 애기들, 우리 저 공주들 참 이쁘네요. 아버지들이나 엄마들은 애기들 이쁘겠죠. 근데 쟤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면 애들이요, 엄마 이쪽 젖을 먹으면서 이 손은 어디로 가요? 이 손은 어디로 가요? 다른 젖가슴, 엄마 다른 젖가슴으로 가요. 요것도 내 거다. 아무도 손 못 대야. 요 놈도 먹고 요것도 내 거야. 다른 사람이 그거 먹으면 밀어내고 그러지 자와.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애기들 데려다 이놈 물려보세요. 금방 쫓아내고 그래 쫓아와요. 요리 가면 요리 쫓아오고. 절대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걔들 죄를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요? 욕심을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됐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그 요즘에 새우깡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새우깡보다 더 좋은 게 많더만. 이 새우깡이 있으면은 끝난 애기들, 조그마한 애들, 우리 김재규도 애들 보면은 이렇게 딱 앞에다 놓으면은 딱 잡아요. 하나 입으로 물어넣어요. 또 잡아요. 여기다 손을 잡아요. 또 잡아요. 그게 숫자가 한 개가 있고, 다시 말해서 열 개인데, 열 명인데, 열 명에서 과자는 8개예요. 과자는 10개, 8개인데도 8개 중에 최고 3개를 잡아야 돼요. 자, 8개면 너나 먹어도 무지리잖아. 근데 3개를 잡고 그때야 너도 먹어. 여기다 눕고 너도 먹으라 그래. 자, 애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다 있어요. 왜? 이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죄 종자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하시면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살인, 시기, 질투, 음란, 거짓, 도덕질, 회방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종자들이, 죄들이.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죄의 종자들은 전부 죄의 종자로 태어날 수 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사? 망할 마.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쳤다고 믿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나도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말을 해요? 집에서 이 시간
잠을 자면 편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쯤 집에 가서 그냥 간식 먹고 탁 누워서 오면 편해요? 안 편해요? 뭐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 들어. 죽어서 끝나면 끝날 텐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자, 이 심판은 저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요즘에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보면은 죄도 안 짓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장의 이슬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사형장의 이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강도질하고 잡아다 생리장을 시켜. 생리장을 시켜 죽여. 그리고 그 돈을 다 뺏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에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에? 법에 요즘에 우리 한국에 뭐 정부가 어쩐다고 하지만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더 많이 짓고. 실제로 이렇게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들도 몰래 죽이고도 생매장 시키고도 그 돈을 뺏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도 있고 생매장을 시키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서 끝난 것 같으면 세상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을 갖기 위해서도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공정해요? 안 해요? 요즘에는 판사들도 도둑놈들, 아이고, 나 우리 형님한테 욕을 하는데. 우리 큰 형님이 부장 수석판사였거든요. 지금은 변호사. 그 형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판사들도 도둑놈들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막 엉뚱한 막 판결 내리고. 요즘에 막 완전히 엉망이죠? 못 느껴요? 성경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판결이 공평하지 못하고. 예? 누명의 판결이 나오고 이런 게 수없이 많다. 실제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죄를 공정한 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군가는 공정한 심판을 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죽으면 육체는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모른다고 쏙 시집이 뛰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시집이 뛴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들이 네 뒤에 줄을 서리라 그랬어요. 내가 짓는 죄들이 내 뒤에 와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내 뒤에 와서 줄을 서.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도 이 죄들이, 내가 지은 죄들이 들어서 줄을 서.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온다? 불못에 던져온다래. 지옥에 던져온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지옥에. 그런데 이 영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영이에요. 육체는 죽고 싶으면 우리가 때때로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참 골치 아프면 에이 죽어나버릴까? 그래 안 그래요? 육체는 죽으면 끝날 것 같죠? 근데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예? 죽고 싶어도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 이게 캐톨릭에 가보면 캐톨릭까지 다 끌어왔네. 캐톨릭에 가보면 지옥문이라는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지옥문이 있는데 여기 지옥문 여기 가운데 여기요. 여기 마우스 돌아가는 거 보여요? 여기 지금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이 어떤 동상이냐면 이 동상이에요. 자, 이 지옥문 가운데 있는 동상. 이게 이제 여기 동상인데 이게 뭐예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가도 이게 다 만들어놨어. 얘들아! 생각해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요거 말이야. 근데 그게 이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죽기 전에 네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야. 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네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다 지옥문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로댕의 지옥문이죠. 로댕이 누군지 아시죠? 그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캐토릭에 가면 단테라는 사람이 옛날 그 저기 시인인데 이 단테의 신곡이 있어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캐토릭에. 이 단테 신곡이 있는데 그 단테 신곡에 열어보면 제일 앞에 지옥문 앞에 글귀가 써 있어요. 지옥문 앞에 글귀가 써 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자, 이제부터는 희망을 버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10평에 살아도, 그리고 그냥 돈 버는 데가 별로 없고 그냥 조금 밥만 먹고 살아도 우리 어디 갔냐? 우리 저기 종각 신랑 신부들 어느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좋은 날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은 낫겠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말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그렇게 생각하더라. 지금 아파도 내일은 조금 나,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 낫겠지? 희망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희망이 끝나버리면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모든 게 틀렸어 하면 가는 거야.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5년 형을 받으면 5년 뒤에는 내가 나간다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무기징역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기징역도 내가 특사로 나갈 희망이, 혹시 내가 자르다 보면 희망이 때문에,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문 앞에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희망이 절벽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거기서 회개하고 그때 후회해도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은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 이 지옥 떨어지는 이야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을 좀 절약해서. 영어가 좀 있는데요. 자, 거기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시원한데 추어탕 맛있어요? 추어탕 먹으러 가봅시다. 내일 추어탕 좀 사주세요. 그런데 추어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를 추어탕 만들려고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데워다 넣고 소금을 팍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요. 네?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냥 잠자버려 바로? 계속 소금 뿌리면 그래가지고 뚜껑을 안 닫아두면 다 나와버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예?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딱 뚜껑을 닫으면 따다다다다다다 뛰다가 조용해지면은 보면은 이제 막 거기서 봐요. 그러면 이제 씻잖아요. 추어탕 안 그려보셨는가 보네. 그려봤어요. 추어탕 좀 그려봐요. 그 미꾸라지를 소금을 뿌리면 막 뛰듯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지함을 받는단 말이,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찌면 뛰듯이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서 우리 영혼이 펄펄 뛴다는 거예요. 영혼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건 구더기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구더기도 지옥에 가서 풀물 뿌리는데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건 뭔 말이겠어요?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라 사람마다 불러서 성취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죄를 씻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죽어도 죄를 씻고 죽자. 오늘 마지막 오늘 이제 이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 한 말만 더 있어요. 죽어도 죄는 씻고 죽어야 돼요. 죄도 죽어도. 이 죽어도 죄를 씻고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이제 겨울이 되어가는데 겨울이 되면 설날이 오죠? 서울에서는 설날 재미도 없겠네. 예, 그래도 아직 김제는 이것도 돌리고 그러더라고. 또 너네 가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설날 다음에 보름 지나면 15일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 오죠. 정월 대보름이 뭐 하는 날이에요? 지불놀이 하는 날이잖아요. 지불놀이 하는 날. 지불놀이 하는데 제가 옛날에 전주에 있을 때 그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 저쪽 논에 보면은 막 그 동네에 가사님 보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공동 화장실, 집을 이렇게 지었고, 공동 화장실인데, 굉장히 깊어요. 그 똥통에 빠지면은 그냥 키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 저같이 못된 사람들이, 젊을 때, 애들 때, 그 화장실에다 불 지르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공동 화장실이 다 타버려. 그러면 참, 멀리서 발 지르고 박수 치고, 참 못했죠. 박수 치고. 그때는 또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어떤 놈이지야 여기다 막 불질렀다고 막 소리고 불질러고 하는데 싹 타버리지 뭐 집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집어들어서 다시 치죠. 자 이런 공동 화장실이는데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때 싹 타버렸어. 그런데 밑에 이제 똥통은 굉장히 깊어. 그럼 싹 타서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는 눈이 엄청 왔어. 눈이 와서 전부 다 하얗게 덮였어. 전부 다. 그 탄 것도 전부 다 덮였어. 서울서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다 왔어. 손자들이 뭐라 그래. 할머니 난 아마 나가서 놀다 올게. 그래. 너 손 시리니까 빨리 갔다 와라. 좀 이따 지금 찰밥 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가서 눈 싸먹고 놀아요. 눈 싸먹고 노는데 여러분의 손자가 눈 싸먹다가 거기가 똥통이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뛰어놀다가 풍덩 빠졌어. 자,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퉁덩 들어갔다 나왔어요. 온몸에 더러운 똥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었어요. 야, 온몸에 똥이 묻어갖고 나왔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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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나이. 자, 그러면 막 덜덜덜 떨어요. 얼마나 죽겠어요? 눈이 왔는데. 덜덜 떨어지니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자매님 그 손자 방으로 바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고 떴다니까 추워서. 예? 어, 나도 뭐 얼어 죽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덜덜 떨어도 씻기지 않으면 안방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씻지 않으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돗물로 뿌리고 막 다세물로 갖다 뿌리고 해가지고 씻고 옷 벗기고 닦고 비누로 닦고 또 냄새 맡아보고 이러고 아직도 냄새 날라 이러면 또 닦고 또 닦고 또 해서 완전히 씻겨가지고 닦아서 그때야 방으로 데려가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떨어져 사세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자라도 똥이 묻은 몸으로는 안방에 데려갈 수 없다. 왜요? 똥 묻은 대로 안방에 데려가면 안방이 바로 똥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불 속에다 똥 묻은 채로 집으면 이불이 바로 똥통이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데려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세 보면은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똥똥속에 우리가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죄라고 하는 똥똥속에 인간들이.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를 닦지 않고는 절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를 안방에 데려가려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안방에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똥은 물로 씻어야 돼. 똥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성경에 죄는 피로만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피 흘림이 없어야 돼요. 죄사함이 없는지라. 이 죄는 피로뿐이 닦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로뿐이.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죄는 씻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첫날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어도 죄는 씻고 죽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제발 죄 좀 닦자. 죄 좀 씻자. 자식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똥을 닦아야 씻겨야 안방에 데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은 씻기지 않고는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니까. 왜? 우리가 이 죄가 있는 채로 천국에 데려가면 천국은 그날부로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지. 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똥을 묻히면 안 되니까. 죄가 묻혀 들어가면 안 돼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니까. 이 죄를 남김없이 닦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죄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우리 죄를 닦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죽어도 이 죄를 닦고 돌아라. 이걸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날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아래가 뭔 색이라고요? 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피로 우리 죄를 닦을 수 있는가? 이거 내일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내일 우리 모두가 이 피로 우리 죄를 닦고 이번에 이 집회에 오신 분들은 빠짐없이 아 나도 이제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